네, 그녀는 오프숄더 분홍색 상의와 청치마에 흰색 구두를 신었어요. 이러면 안 되는데. 날씨가 비가 계속 오려고 그러나. 아, 휴가를 이번에는 어디로 가지? 하이 빅스비, 나 휴가 가야 되는데 휴가처 하나만 추천해줘. 네, 휴가를 가시는군요. 여름바다의 꽃이라는 해운대와 벽부대를 추천합니다. 아, 좋다. 아, 부산 괜찮은데? 하이 빅스비, 뭐 타고 가는 게 좋을까? 전국이 휴가철이라 차가 많이 막힐 것으로 예상됩니다. KTX나 비행기를 추천합니다. 아, 근데 그렇게 가면은 나중에 차 없으면 내가 불편한데. 차 막혀도 나는 그 차를 가져가는 게 낫지. 가가지고 헌팅도 하고 여친 만들고 그 여친 태워서 나 그렇게 올라올 거야. 네, 그럼 차를 먼저 사시는 건 어떨까요? 아, 맞다. 나 차가 없지? 여자 있는데 뭐 크게 얘기해. 뒤에 여자분도 있는데. 렌트해서 가면 되잖아, 렌트. 어? AI가 좀 많이 발전했네. 사람처럼 얘기해, 사람처럼. 아, 근데 내가 지금 회사에서 요번에 휴가를 줄까 모르겠네. 나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간다고 막, 아, 난린데. 휴가 안 보내주는 거 아니겠지, 빅스비? 그런 걱정은 취직을 하고 나서 하는 건 어떨까요? 야, 조용히. 저 누가 들으면 나 백수인 줄 알겠네. 네, 누가 들으면 백수가 아닐 줄 알겠어요. 아, 이거. 조용. 휴가 부산으로 갈게. 근데 부산 가는 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, 아, 숙소를 어디를 잡지? 하이 빅스비, 나랑 어울리는 숙소 좀 추천해줘. 네, 박원희님과 어울리는 노숙을 추천합니다. 야, 그게 나랑 어울려? 네, 찰떡이에요. 아, 그래. 야, AI가 삼성이 뭐 거의 뭐 사람처럼 얘기하고 데이터가 뭐. 와이씨, 끝나네. 야, 근데 내가 해운대 가면은 그냥 안 놀거든? 나 헌팅 할 거야, 헌팅. 하이 빅스비, 부산 가면 간만에 여자들한테 까대기 가능하겠지? 네, 여자들한테 싸대기 가능할 것 같아요. 음성인식이 고장났네, 고장났어. 어? 내가 싸대기라고 한 게 아니라 까대기라고 했잖아. 어? 잘 듣고 얘기를 해야지. 네, 잘 듣고 얘기한 거예요. 끝까지 말 대답이네, 끝까지. 이게 미쳤네, 완전히. 아, 올해도 휴가를 또 혼자 가게 생겼네, 혼자. 아, 언제 여친 만들어가지고 휴가를 같이 가나. 네, 휴가를 같이 갈 이성이 필요하신가요? 하이 빅스비, 혹시 나랑 같이 휴가 갈 여자는 없겠지? 반경 1킬로의 휴가를 같이 갈 이성을 검색할까요? 아, 그런 기능이 있어? 야, 그러면은 저기 당장 검색해줘. 네, 검색을 시작합니다. 반경 1킬로 안에 이성 한 명이 검색되었습니다. 야, 있다고? 어, 대박인데? 야, 내가 그분 좀 자세히 인적사항 좀 알 수 있어? 그녀의 나이는 21살, 사는 곳은 경기도 화성입니다. 여동생, 남동생이 각 한 명씩 있고 직업은 사무직입니다. 어, 디테일하네. 아, 내가 좀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약간 좀 컴플렉스인데 그분이 되게 키가 큰 거 아니지? 네, 걱정하지 마세요. 그녀의 키는 159cm이며 몸무게는 48kg입니다. 우와! 오, 대박! 하이 빅스비, 그분 남자친구 있는 거 아니야? 현재 그녀는 남친이 없습니다. 그녀의 이상형은 자상하고 다정하고 듬직한 사람입니다. 나네? 그녀 이상형이 나네? 어, 그럼 어디 있는 거죠? 오늘 어떻게 입고 왔는지 알 수 있을까, 빅스비? 네, 그녀는 오프숄더 분홍색 상의와 청치마에 흰색 구두를 신었어요. 분홍색 상의에 흰색 구두? 확실해? 하이 빅스비, 설마 그녀 이름도 알아? 그녀의 이름은 이신영입니다. 아, 이신영씨. 이신영씨. 하이 빅스비, 저 신영씨한테 나랑 휴가 갈래요? 라고 문자 보내줘. 네, 전송하였습니다.
아, 왜 답장이 안 오지? 간 것 같은데. 지금 하이 빅스비 지금 뭐 쓰는 것 같거든? 나한테 답장 보내는 거야? 뭐 쓰는지 알아? 네, 그녀가 112에 전화 통화를 시도하려고 합니다. 죄송합니다. 이신영 씨죠? 112 누르시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진짜 112 아니에요? 아니. 진짜 아니에요? 이신영 씨 맞으세요? 아, 네. 아, 네. 어떻게 아셨어요? 아니, 빅스비 이번에 새로 저기 이거 신제품인데 그리고 요즘 데이터가 뭐 이렇게 다 많이 공유가 돼가지고 이신영 씨.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? 어디까지 하는 거냐고요? 저에 대한 거? 모르겠어요. 빅스비가 이렇게 하는 거라 아, 주변 1km에 이렇게 제일 이쁘신 분 찾아달라고 했더니 찾으셔가지고 아 진짜 이쁘신 분? 아 감사합니다. 네. 휴가는 갔다 오셨어요? 아 저 어제 갔다 왔어요. 아 어제 갔다 오셨어요? 네. 되게 저희 사이에 되게 큰 벽이 있는 거 아니 알겠어요. 죄송합니다. 화장실에 좀 갔다 왔어요. 아니 죄송합니다. 네, 인스타그램 어플을 실행합니다. 인스타그램에서 이신영을 검색합니다. 응? 이신영님의 비키니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겠습니다. 네, 연락처에서 엄마에게 엄마 나 여친 생길 것 같아를 전송합니다. 네, 네이버의 발가락 모종 이성에게 들키지 않는 법을 검색합니다. 하이 빅스비, 여자가 남자 보고 웃으면 호감 있는 거 맞지? 네, 여성이 남성을 보고 웃는 건 100% 호감의 시그널이에요. 용기를 내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여자분이 너무 이뻐가지고 내 용기가 안 나는데. 제가 도와드릴게요. 하이 빅스비, 어떻게 도와줄 건데? 여자는 분위기에 약합니다. 박원일님께서 말을 거시면 제가 음악을 틀어드리겠습니다. 너 그러면은 내가 신호 주면 바로 음악 틀어줘, 알았지? 너 때문에 간다, 내가, 어? 그 자리를 잠깐만 앉아주실까요? 다른 게 아니라 휴가 갔다 오셨다고 그랬잖아요. 혹시 괜찮으시면 저랑 한번 만나보시는 거 어떠세요? 하이 빅스비, 음악 틀어줘. 이게 미친놈이야 이거 빅스비가 어? 이신영님의 비키니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겠습니다. 안 눌렀어. 안 눌렀거든. 아니 네. 네이버 발가락 모종 이상에도 들키지 않는 법을 검색합니다. 죄송합니다. 네. 아유 감사합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아 재밌는 시간이었어요. 부모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? 누나라고 불러도 돼요? 나랑 두 살 많아.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다녔네. 초일 때 중3이시고. 이런 얘기하긴 그렇지만 네. 어머니 술 드실 때 옆에서 내가 먹고 있었을 수도 있어. 그러네. 진짜 나이가. 호프집에서. 그래, 호프집에서. 쪼끼쪼끼 이런 데 있어. 네. 어, 진짜 쪼끼쪼끼도 처음 들었죠? 쪼끼쪼끼요? 쪼끼쪼끼요? 모르죠? 옛날 호프집이에요, 호프집. 호프집 이름. 아~ 호프집이란 말 자체도 지금 거의 잘 못 들었죠? 네. 저 홍포라고 해서. 얘 뭐라고? 험포, 헌팅포차. 아, 그럼 또 줄여서 얘기하는구나. 험포 가면 많이 들어와요. 엄청 들어올 것 같은데? 네. 맞, 솔직히. 이런 사람 있었어, 없었어요? 지금 갔어. 몇 번까지 들어왔어? 한 번 딱 나갔을 때. 어. 어디 가서? 저 강남자도 가요. 클럽? 아, 클럽 안 가고. 클럽보다 헌팅포차 가서? 네. 근데 진짜 잘 안 가요. 술 잘 안 마셔가지고. 어, 술 잘 안 먹어요? 너나 먹으면 줘요? 줄 때도 있어요. 아, 줄 때도 있어요. 나 너무 궁금하다. 기준. 그래, 죽는 사람의 기준이 뭐야? 네. 나이? 네. 나이 차이 너무 안 나오면. 그럼 안 돼요. 일단 여기 걸렀고. 엄마보다 두 살 어리면 안 돼? 네, 아우, 엄마 아우 안 되고. 엄마? 네. 그리고. 아, 근데 원래 잘 안 돼. 모르겠어. 제가 거절을 못 해가지고 근데 거의 다 죽인 줄 알아. 아, 내가? 네. 거절할 거야, 안 할 거예요? 죄송해요. 아 그럼 저희 오늘 이거 찍은 영상 유튜브에서 업로드를 해도 돼요? 괜찮아? 아 네네네 괜찮아? 네 이름하고 이렇게 몸무게까지 나왔는데? 아니 근데 그 몸무게 아 그러면 한 1kg 적게
중요해? 아 중요하죠.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애기야.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신경 써질 나이네. 아 너무 네. 귀엽다 너무 귀여워. 그럼 저희가 이거 올라가고 저희가 대신 출연료를 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유 감사합니다.